고등부 여러분, 안녕! 오늘도 우리 함께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종기 오 종기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종기 오 종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감사 찬양과 영배 종기로 종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가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종기 오 종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종기 오 종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도마뉴에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도마뉴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항상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많이 불안할 겁니다. 많이 걱정도 될 것이고 어떻게 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많이 답답하고 불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 함께 했으면 합니다.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오히려 모여있을 때보다도 더 경건하게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배려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복 전도사님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그 전하시는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또한 예배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도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또 반갑게 인사하며
또 공과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봉사하며 한 열매를 맺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지내게 하신 것과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마음을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보고 싶어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고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모든 믿음과 또 결국에 어떠한 그런 나타나는 것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들을 잘 알리라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정말 그의 엄마 어머니인 한나가 정말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간구하고 간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사무엘이 젖을 떼기까지는 양육을 했지만 젖을 뗀 이후에는 엘리 앞으로 데려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내가 정말 나의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 전 앞에서 평생을 통하여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 사무엘이 정말 젖을 뗀 순간부터 엘리 제사장, 엘리 선지자 앞으로 나아가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를 내어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봅니다. 오늘 읽은 3장 10절 앞절에는 어떤 말씀들이 있을까요? 사무엘이 좀 자라서, 아이지만 좀 자랐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생각 못하고 정말 자기의 스승인 엘리 앞으로 달려갑니다.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처음에 엘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안 불렀다, 가서 잘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도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시니까 또 가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가서 이야기하니까 엘리가 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잘 이야기하죠. 또 정말 너를 부르시거든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이야기해라 라는 것을 이제 잘 이야기 듣고 오늘 3장 10절을 읽은 것이 그 엘리의 어떤 그 가르침을 받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의 구절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가로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한번 잘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그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듣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말씀하세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듣겠다는 것은 내가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행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행할 겁니다.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떤 누구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누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경우가 있나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누가 이야기하든지 간에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 말을 따르고 행하는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기도 하고 또 그것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집에서도 부모님이 이야기하시는 것들도 100%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고 때로는 정말 어떤 부모님이 강하게 이야기하든지 이래야 순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도 별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을 봐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너희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사실 그분들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대로 무시하지 않고 그 말대로 행하는 것이 사실은 공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사실 공경한다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위하여 공부하고 세상에서 정말 어렵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의 말씀에 대하여 정말 무시하지 말고 그 부모께서 말씀하실 때 아빠 엄마가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을 잘 행해서 정말 순종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으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에 들으면 정말 아빠의 말도 무시해버리고 때로는 그 말을 갖다가 우리말로 씹는다고 이야기하죠. 때로는 귀찮아하고 짜증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해서 부모가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정말 부모가 어떤 조언들을 하고 이야기할 때 그 말들이 내 마음에 있게 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들로 삶을 때 정말 네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세태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도 어떻게 듣습니까? 내 귀에 좋은 것, 또 내가 듣기에 괜찮은 것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마음에 많이 두죠. 이건 복받으리라 이런 말들은 마음에 많이 두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도 내게 거슬리고 나에게 부담되는 말들은 안 들으려고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예배 때 말씀을 듣거나 성경 말씀을 봐도 그냥 스킵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마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내게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듣는다는 표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들어보고 내가 좋은 것은 행하고 내게 마음의 부담이거나 어려운 것은 안 할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세요. 내가 듣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취사선택해서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은 무시해버리고
내게 정말 좋아 보이는 것들은 행하고 나머지는 정말 그냥 흘러떠들어게 놔두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내게 정말 들렸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정말 교회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정말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주위에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 가운데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건성으로 듣고 또 그 말을 갖다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다음에 물어보면 내가 무슨 말했는지도 기억 못하고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 두 번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 친구에게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하지만 직장에서도 여러 이제 직원들이 있지만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어떤 직원들은 내가 이야기하고 부탁한 것을 마음에 두고 잘하지만 어떤 직원들은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면 듣긴 들었지만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음에 이야기하고 일을 시킬 것일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정말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잘 이해하고 말한 대로 잘 실천해준 친구들을 일을 시키게 되고 또 중요한 것들을 맡기게 되고 그 다음에 승진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런 직원들이 승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하물며 내 말을 잘 이해하고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주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을 중히 쓰는데 말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 안 하세요.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렸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자 노력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는지 그것을 잘 우리가 마음을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세상에서도 정말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가 말을 했을 때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말씀을 대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보고 할 때도 정말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어지고 나의 삶이 바뀌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이처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잘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 그 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말씀의 구절의 결과에 대해서 이 3장 19절 20절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면 사무엘이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그것을
나가서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이야기할 때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모든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대로 전파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백성들이 정말 사무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인정했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서 그대로 성취해 나가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처럼 살지만 세상을 살 때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나의 명령으로 받고 나의 주인이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게를 두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주의 많은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내게 들릴 때 그것을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우리 결단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을 내게 정말 명령이 되게 하시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도 하다. 우리 사무엘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았는데 정말 사무엘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할 믿음이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하시고 함께 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친구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버지 자기가 입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심령 가운데 들리며 그 말씀을 겸손히 아버지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의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명령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참으로 순종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말씀을 행할 때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자기의 의지를 발휘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